60 정도 필요하다고요? 어, 많이도 세요. 이걸 맞아라. 왜 거기로 쏘니? 아, 때리는 도중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거. 와, 날렸다. 너도 날렸구나. 그건 맞니?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아, 캐릭터마다 그 정식 퀘스트가 다른가 보네요. 정식 대화 큐브인가요? 큐브? 큐브가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듣기는.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아직 고등학교에 오게 될 줄은 몰랐네. 총 쓸 일 다운 모양이군요. 학교는 민감한 지역인 공원 매표소를 정찰하고 왔구나. 잘했어. 네가 차원종의 주의를 끌어준 덕분에 민간인들도 무사히 대피에 성공했어. 그나저나 이번에는 또 어떻게 차원종이 나온 걸까? 그리고 왜 다시 공원 근처를 노리고 나타난 걸까? 그리고 왜 과제를 먹고선 설사를 일으킨 걸까? 차원종 처리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 같아. 잠시 후에 다시 출동하게 될 거야. 긴장을 놓치지 말아줘. 김 회장이 이쯤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어. 네, 하나가 범인입니다. 현재 신서울 박제에서 차원종이 돌발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이곳 신강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말이야. 나타난 차원종들은 크게 두 그룹이야. 그중 하나는 크리자리드 블래스터가 이끄는 차원종 그룹이지. 이들은 이곳 신강고등학교를 거점으로 삼고 있었지만 네 활약에 의해 현재 패퇴한 상태야. 한편 다른 하나의 차원종 그룹은 한강과 대공원 근방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지휘하는 건 물론 애쉬와 더스트. 맞아. 아마 이번에 공원 매표소에 나타난 차원종도 애쉬와 더스트의 지휘를 받는 차원종일 거야. 아마도 우정미양을 납치해 간 건 이 차원종 그룹일 거야. 어쩌면 우정미양은 현재 대공원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근거는 희박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공원을 이잡듯이 뒤져보는 수밖에 없겠어. 그렇군요. 근데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본부에선 우리한테만 모든 걸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당장 정의 요원들을 파견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본부에 연락을 해봤어. 그리고 아주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지. 무슨 대답이요? 며칠 뒤면 각국의 정상들이 신서울을 찾아올 거야. 이를 위해 모든 정신 요원들은 현재 유니온 본부에서 사유를 받고 있어. 하, 이 근처에 항암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아휴. 만일 이 상황에서 사유를 중단하고 정신 요원을 출동시키면 신서울이 위기에 처했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질 거야. 당연히 정상회담은 중단될 거고 회담을 강력히 추진하던 신서울지부 지부장의 입지는 좁아지겠지. 그래서 정식 요원들을 투입하지 않는 거야. 그 대신 너희 같은 수습 요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하려는 거겠지. 아, 초콜릿 감사합니다. 입지가 좁아진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항암제. 그까지 입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네 말이 맞아. 나도 이런 건 납득할 수 없어. 그래서 미국의 유니온 총본부에 정식으로 항의서를 넣은 참이야. 미국에? 조만간 총본부에서 반응을 보이겠지. 그때까진 네가 수고해줘야겠어. 계속해서 공원 매표소의 차원종을 처치해줘. 땡땡이 치면 안 된다. 아이고, 여기저기서 바람이 일어나는군요. 야. 이런 꽃 같은 것들이. 모여라. 뭐 아니 너는 여기서. 체이스요? 어디 도망가? 체이스가 뭐죠? 뭐지, 영어인가? 전 영어 약합니다. 또 나오네 이것들이. 어디 도망가? 뭔가 공격 상태인가요?
스테이지가 여기인가? 백어택이라고? 어쩌라! 좀 뜨거울 거야. 이리 오너라. 보스, 너 보스가 아닌 것 같은데. 보스가 아니었구나. 뭐야 여긴 또. 아이 앤더 홀. 이리 오너라. 어딜 들어가 이거 다. 아 주황색 영화가 체이커예요? 어디 도망가? 리스트예요? 글쎄요 저는 PVP를 안 해가지고.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전에는 그 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의 꽃? 설마 너 이상의 꽃이니? 진화했구나. 이리 오너라. 하지마 이거다. 엽기체 정결아. 제길. 이거 뭐야 근데. 굉장히 밖에 나가고 싶은 저 목 주방계라고 해야 되나? 뭐야 이게 내 플레이야. 예, 별빛 쓰고서는 차라리 그냥 반드시 반대쪽으로 돌아가지고서는 출가타 내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별빛을 쓸 때 제일 붙어서 뒤로 한번 가고선 쓰면 좋다고요? 그러니까 붙은 다음에 뒤로 한번 가가지고 쓰는 게 좋다고요? 어떤 식인지 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라는 건지 지금. 그냥 붙어가지고 붙은 다음에 뒤로 한번 가라고요? 뭐 뒤로 캔슬해서 가는 게 있나? 그게 있으면 편할 텐데. 김유정이 임무 수고했어. 그런데 말이야, 이제 막 임무를 마치고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지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무슨 소식일까요? 내가 유니온 총본부에 보낸 항의서 말인데, 지부장 측에서 로비를 해서 없던 걸로 해보는 것 같아.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 스페이스바 하면은 뒤로 가는 건가요? 일단은 계속해서 항의서를 전달해볼게. 너는 이 일은 신경쓰지 말고 임무에만 집중해줘.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이건 또 저쪽이야. 아이고야 바람이야. 어? 지금 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예 듣고 있어요. 당신을 취조하기로 한 건 취소했어요. 김유정 요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말인데 김유정 요원의 화는 이제 좀 가라앉았나요? 그 이후로 내 이야기 안 하던가요? 예, 생각조차 없던데요? 별 말씀 없으시던데요? 그래요? 다행이군요. 설마 그렇게 무서운 여자였을 줄이야? 역시 내게는 유하나 양뿐이에요.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얌전한 여자는 다신 없을 거예요. 예, 왠지 근데 조만간 당신의 그 천사를 천기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하나 양한테 좀 다녀와 주세요. 문자를 보냈는데 아주 담이 안 왔네요. 또 그거예요? 아저씨 그거 범죄예요. 야 그거 내가 맨 처음에 말했던 거야. 범죄라뇨? 난 아직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됐으니까
얼른 다녀와 주시기나 하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마요. 스킬이요? 스킬의 전부 10까지? 자, 다른 거에 뭐 붙인 거 있나? 옵션? 옵션 지금 템이 템 있던가 내가? 아, 여기 있구나. 강제 연결. 이러콤? 여긴가? 여긴가? 아, 여기 있구나. 코팅을 시작했다는 강제 연결기.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나오면 다 끼죠. 어차피 저는 결정기 같은 거에 다 몰빵하는 성격이라서. 어머, 어서 와. 아, 세아야, 혹시 내 과자는 먹었어? 미안, 수사에서 안 먹었어. 아, 그거 말인데 은희 누나가 다 먹어버렸더라고. 아, 그거 사야 돼요? 모처럼 준비해준 과자인데 미안해. 그랬구나. 과자를 안 먹었구나. 그건 그렇고 심연이 오빠가 널 취조하기로 한 건 어떻게 됐어? 그건 취소됐어. 그 아저씨 유정이 누나한테 혼나더니만 바로 취소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됐구나. 어이, 거기 동작 봐라. 지금 취조가 취소됐는데 되게 슬퍼한다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도 심연이 아저씨가 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왜 단문이 안 오냐고 하던데? 아무렴 어때? 그런 쓸모없는 아저씨.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는구나.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가서 그 뚱보 아저씨한테 전해줘. 이제 그만 좀 귀찮게 하라고 말이야. 미안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 이만 가주지 않을래? 너도 냉장고 하나 갖다 줄까? 큰 거 하나로 영원히 냉동시켜줄게. 너 잠깐 기다려. 아, 그 아주머니가 파세요? 아, 여기 계시네. 날 찾아온 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강제 연결 일반 액티브 스킬을 스킬의 옵션 스킬 슬롯으로 적용. 다른 스킬 사용 중에도 이 스킬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원 감소, 쿨타임 감소. 어차피 이거밖에 없군요. 결정기 거는 하나 사고, 넌 이거 사가지고. 합리적인 임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2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게 학생들의 꿈이죠. 장착 완료. 님, 차였어요. 돌아왔군요. 한나 양과는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나랑 데이트를 해주겠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지금 말해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러운데요.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뭐라고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싫지만 아무래도 아저씨 하나한테 차이신 것 같네요. 내가 당신을 뚫어. 아,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잖아. 아니, 저도 이런 거짓말. 거짓말 말아요. 하나 양이 그럴 리 없어요. 한 번 더 말해 줄까요? 내가 얼마나 잘해 줬는데 나를 찰 리가 없다고요. 힘내세요, 아저씨. 화이팅.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세요. 당신이 거짓말을 한 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리 비키세요. 오버워치 서버 터졌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나요?
아까 전까지는 잘 되던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뭐 대회 끝났나? 김유정이요? 대회 중이었을 텐데. 내 이름 기억하죠? 저기 혹시 박희면 요원님한테 무슨 일이 있니? 아까 저기서 울고 계신 걸 봤는데. 아이고 울고 계세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알겠어. 그보다도 캐롤이 처방한 약 덕분에 송은이 경장님이 완치되셨다는구나. 이제 송은이 경장님과 함께 공원 매표소의 차원종을 섬멸하는 일만 남았어. 다 나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차원종을 처리하죠? 지난번처럼 강에 빠뜨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작전을 세워놨으니 걱정 마. 솔직히 성공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 접속돼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안 된다고요? 현재 공원 매표소에 군집한 식물형 차원종들은 인간에게 뭐 서버 망가졌나? 차원종의 힘을 강화시키는 꽃가루를 살포 중이야. 특경대 대원들이 미리 공원 주변에 중화액을 뿌려놓아서 꽃가루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지만 중화액의 용량에도 한계가 있지. 곧 중화액은 바닥날 거고 그렇게 되면 신서울 전역에 꽃가루가 퍼지게 될 거야. 너 같은 위상 능력자라면 그 영향력 아래에서도 버틸 테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인들은 그 가루에 중독되고 말겠지. 광역 독인가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어떡하실 건데요? 저쪽이 화학전으로 나온다면 이쪽도 화학전으로 나가야지. 캐롤이 확보한 꽃가루의 샘플을 토대로 약품을 개발 중이야. 그 약품은 식물형 차원종의 성장을 억제하고 결국에는 고사하게 만들지. 한마디로 차원종용 제초제인 셈이야. 어이구야. 현재 개발 진척도는 90% 정도라고 해. 100%가 되는 시점에 특경대 대원들에 의한 살포 작전이 개시될 예정이지. 빨리 더 만드네. 하지만 나머지 10%를 채우기 위해서는 식물형 차원종의 체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네가 나서줘야겠어. 공원 매표소에 출동해서 식물형 차원종의 체조직을 수집해주렴. 땡땡이 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제이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제이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티나 하고 지금 상황 보면은 세아 한 다음에 티나 하고 늑대계 한 팀을 마저 하고선 제의를 해야 되나? 그 뒷부분이 조금 고민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제의도 한번 하긴 할 건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나? 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뭐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이쪽으로 좀 와봐. 어우, 너 나한테 뭘 봤니? 일어나. 모여라. 뿌리 박지 말고 이거 따라. 박지 말랬지. 아무래도 그러겠죠. 피밖에 안 쓰는데 마나 안 쓰는데. 그니까 2세 했는데 마공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는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한마디로. 아우 요즘 들어가지 말랬다는 있어 그런 분들이. 세 보이는 녀석이군. 아이고야. 이번엔 안 맞았나. 들어가지 말랬지 내가. 자 다음 보스 나와요. 어디 도망가. 들어가지 말랬지 내가. 나 들어가지 말랬지. 저리 비켜. 들어가지 말랬더니만 그녀에게 들어가고 만두합니다. 아우 이 꽃들이.
여러 가지 만렙 때문에 계속 들어가네. 자, 이상했고 더 서와. 널 몬스터볼에 가둬주마. 일로와. 어디 도망가? 일로와. 좀 뜨거울 거야. 어디야? 마천루를 또 가야 된다고요? 이게 내 플레이야. 이건 일단 팔고. 임무 수고했어. 혼자 들어가기 힘들면, 혼자 사는 게 힘들면은 뭐 다른 분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하면 되죠 뭐. 뭐지 이건? 아, 이게 퀘스템이구나. 필요 없는 건 팔고. 이것도 필요 없어 보이고. 하던 사람들도 다 튕겼대. 오버워치. 응? 어디 보자. 영해 수목 하트 활용 바람개비 모형. 아이템들이 잘 안 나오는군요. 어, 이거 괜찮다. 역시 이게 좋군. 나머지는 다 갈아야겠다. 아, 깨다 보면 다 줘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갈아버리고. 뭔가 그냥 다 모이게 생겼, 모이고. 모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다섯 개나 있으니까 이게. 어서 와요. 임무를 드릴게요. 네가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캐롤이 제초제를 완성시켰어. 완성된 제초제를 살포하기 위해 특경대 대원들이 지금 막 현장으로 나갔고 곧 결과가 나올 테니 대기하고 있어. 어서 와요. 어? 이건 뭐지? 뭔데요? 무슨 일 있나요? 작전이 실패하기라도 한 건가요? 아니. 작전은 성공적이야. 식물형 차원종들이 하나 둘씩 고사하고 있다는구나. 공기 중에 꽃가루 농도도 현저히 줄어들었어. 그 덕분에 우리 레이더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온 레이더를 확인해보니 공원 매표소 중심지에서 인간의 반응이 포착됐어. 인간의 반응이요? 반응이라고요?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은 다 대피한 거 아니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인간이 이런 곳에? 어쨌든 해당 인물이 누구라 하더라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돼. 공원 매표소의 중심지에서 민간인을 구출해줘. 학교와 어?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 또 선멸이네. 네, 어서오세요. 아, 귀찮아. 어? 야, 오랜만. 정미야, 무사했구나. 자, 어서 도망쳐. 무리야, 저 차원정들의 덩굴이 길을 막고 있어. 네, 유재석 이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또 어쩐지 몸이 무겁고 자꾸 기침이 나와. 어, 감기 걸렸니? 이 꽃가루 때문일 거야. 너 차원정의 꽃가루를 너무 많이 마셨어. 어쩔 수 없지. 내 뒤에 꼭 붙어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테니까. 응, 알았어. 이것들이 여기서 싸우라고. 아주 그냥 에라이. 에이씨. 야, 이것들아, 이거 와봐. 너희들한테 분풀이 좀 해야겠다.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이쪽으로 오래. 아유. 아,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 야. 너 내 뒤에 있으니까 어디 가니? 넌 또 어디 가고 있어? 넌 어디 가냐? 이리 와 넌. 너 곧 이리 와 너 곧. 이것들이 진짜. 저리 비켜. 터져라. 넌 이리 와 이거. 여기 돌아가가지고 잡기도 힘들. 아 이것들이 좀. 좀 뜨거울 거야. 아이고 이것들아 좀 맞아라. NPC 몸빵 개쩐다고요? 하지만 저는 NPC를 지키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약간 그런 성격이어가지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퀘스트를 어떤 퀘스트를 주면은 그거를 그냥 굳이 다 따라할 필요 없는데 한 번 다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 내일 출근하세요? 어휴 저는 완.. 지금은 직업이 없는 모습이라서 뭐 이걸로 직업 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 영상도 만들어야 되는데 야 보스야 이상했고 나와라. 어 넌 거기 있어. 어디 도망가. 일로와 봐라 이상했고. 좀 뜨거울 거야. 놀이야 결정기 한 번에 다 맞을 정도면 좋겠는데. 어디 도망가. 일로와 봐. 한 번, 두 번 별빛에 잠겨라.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영상 같은 거 올리는 지원금이나 그런 건 없어요. 유튜브에 올린 것도 그거 클로, 지금 방송으로 한 것들 이외에는 그 제가 뭐지? 수익 창출은 지금 안 한 상태여가지고요. 뭐 일단은 임무 수고했어. 그래요 일단은. 일단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야지 뭐 보고서는 지원금 같은 게 들어오긴 하겠죠? 아니요. 돈을 내는 건 아니죠. 오히려 수익 창출을 하면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야? 필요 없는 거군. 계속 쓰고. 네? 어떤 걸요? 아이고 어디야? 뭐야 뭐야 왜 저쪽으로 나오지? 어이 흑막 안녕? 세워요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면 안 되나? 딱히 기뻐한 건 아니야. 그냥 우정미가 무사해서 안심했을 뿐이지. 우정미가 무사했다고? 왜 그렇게 놀라니? 그래 차원종들이 포로로 붙잡고 있던 걸 지금 막 구출하고 오는 길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예 지금 최근에 나온 티나가 제일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스토리를 다 보고서는 이 새 스토리 다 보고 그때부터 티나가 하려고요. 그리고 지원금 뭐 별풍선 그런 거는 뭐 제 입으로 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냥 혼잣말이었어. 신경 쓰지 마.
그보다도 너 위에 보급품이 나온 걸 내가 맡아두고 있었어. 다른 분들은 사후 처리 작업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서. 그래, 고마워. 뭘, 이 정도를 갖고. 앞으로도 힘내. 그래, 힘내라고. 역시 카리나겠죠? 또 같이 이야기하자. 레벨 40이 되었군요. 나랑 놀자. 아, 얘 필요 없네. 이벤트 때문에 지금 티나가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제가 할 때쯤은 그 이벤트가 다 끝났겠지만은. 알아버리자. 또 갈 수 있나? 근데 이거 뭐지? 뭔가 초록색이 붙어있는데 뭐 상관없으려나? 뭐 그렇죠, 수수료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야우. 어서와요. 이 부정미양이 무사히 구출됐어. 좀 더 자세한 건 본부에서 정밀검진을 받아야 알겠지만 일단 캐롤이 보기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다는구나. 네, 잘 됐네요. 무사해서. 무사한 건 잘된 일이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거요? 애초에 차원종은 인간을 납치하지 않아. 다만 학살하려고 할 뿐이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순위를 티나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미세아도 일단 클로저스라는 게임의 그 기본적인 스토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클로저스 자체는 거의 안 해요. 패턴 많다고는 하는데. 그런 차원종들에게 두 번이나 납치를 당하고서도 무사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야. 아, 빨리 티나 하고 싶다. 그런 표정 짓지 마. 박시면 요원처럼 그녀가 차원종의 첩자나 하수인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하수인은 저쪽에 있는 하나라고요. 다만 적들이 우정미양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분명해.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지. 놈들의 꿍꿍이를 알려면 일단 우정미양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 우선은 네가 가서 우정미양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줘. 나도 제초 작전이 끝나는 대로 우정미양을 만나러 가볼게. 땡땡이 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봐도 제가 수성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말들이. 예, 스토리가 다 다른 건 알고 있어요. 늑대에도 스토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알고, 그 검은양 팀들도 캐릭터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말들 같은 것들이. 볼 일 있으면 빨리 끝내줘. 제이 꽤 재밌다고 하던데. 세아야. 어때? 몸은 좀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 뭐 다행이야. 그건 그렇고 대체 어쩌다가 애쉬와 더스트한테 잡힌 거야? 걔네들이 너한테 뭐 이상한 짓 시키진 않았고? 너무 보채지 마. 지금 설명해 줄 테니까. 웬 일로 고분고분하게 다 말을 해준대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꼬마들이 나타나서 버스를 멈춰 세우더라고. 그리고는 싫다는 나를 억지로 공원까지 데려가더니만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어. 이상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야? 겸대난 이야기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원래는 나를 자기들의 하수인인 걸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유니온 내부에 혼란을 초래하는 게 자기들 목적이었대. 근데 진짜 하수인이 너무 무능해서 그 계획을 취소했다고 하더라. 진짜 하수인이라고? 그놈들이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날 살려줄 테니까 너희한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더라.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지부장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이야. 응? 정말 그런 얘기 했어? 틀림없어. 난 거짓말은 하지 않아. 지부장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그들의 진짜 하수인이 따로 있었다니. 분명 크리자리드 블리스탄 정미나 하나 중 한 명이 하수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설마. OX 퀴즈에서 O가 아니라고 하면 X밖에 없잖아. 왜 그래? 표정이 심각해졌잖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하나한테 한 가지 확인할 게 생겼어. 잠깐 다녀올게. 끝났으면 얼른 가버려. 네, 갈게요.
나 보러 온 거야? 너 보러 왔어. 어머, 세아야, 무슨 일이니? 하나야, 뭐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너 애쉬와 더스트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응? 그 차원종들 말이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끼를 물었구만 이거. 난 그 아이들이 차원종이라고 한 적이 없을 텐데. 마땅한 BGM이 없어가지고 이걸 들어줄게. 또 같이 얘 나보러 온 거야? 난 왜 자꾸 여기서 클릭을 하는 거지? 응? 어떻게 걔들이 차원종인 걸 안 거야? 지난번에는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게? 그건... 아 그렇지! 심연이 오빠한테 들었어! 걔들이 인간의 모습을 한 차원종이란 얘기를. 근데 왜 그런 걸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난 걔네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상관 있을 텐데. 정리한테서 이야기를 들었거든. 애쉬와 더스트의 진짜 아순이 따로 있다고 말이야. 뭐? 그럼 너 지금 정민 말만 믿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모든 너의 행동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따지면 정미가 더 수상하잖아. 차원종한테 끌려갔으면서도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을 말이야. 아니, 걔 죽을 뻔했어 지금. 그거 말인데, 애쉬와 더스트가 그렇게 이야기했대. 하수인이 너무 무능해서 계획을 변경해야겠다고. 아, 뭐? 무능? 대체 지금 누가 무능하다는 거야? 내가 걔네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냥 네가 하수인이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니? 왜 혼자 알아서 이것저것 다 불고 있니? 그러면서 넌 하수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응? 어딜 가려고? 예, 안녕히 가세요. 기다려봐 하나야. 솔직하게 대답해줘. 너 정말 애쉬와 더스트의 하수인인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네. 자꾸 귀찮게 굴지 마. 난 이만 갈 거니까 저리 비켜. 성격이 확 변했어. 어디 가니? 기다려. 기다리라고. 잡아, 잡으라고. 기다리고 있을게. 뭐 제가 큐브를 돌 때쯤에는 확실히 다른 분들이랑 같이 돌긴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일 것 같긴 하지만. 큰일이야, 큰일이 나버렸어. 예, 그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초 작전이 진행 중이던 대공원 안으로 민간인 한 명이 뛰어들어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게다가 내 부하가 말한 인상착의에 따르면 아무래도 들어간 애는 유하나인 것 같아. 하나가 대공원에 갔다고요? 거긴 아직 차원종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야. 방금 전까지 제초제를 맞고 죽어가던 차원종들이 갑자기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대. 하나가 들어간 직후부터 말이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내가 다녀야겠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장소는 한밤의 대공원이야. 서두르라고. 가서 차원종 그녀를 잡아야 한다. 하수인을 잡으러 가볼까요? 그럼 성장한 멘트라라. 뭐야봐 한번 더. 누가 저 들어가래? 왜 들어가? 들어가지 말라고. 문 열어라. 마 인 더 홀. 이거 와봐 이것들아. 하지마, 넌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랬지. 뭘 쓰셨길래 모자이크가 되었나요?
야. 소리야. 빵이야. 어디 도망가? 여러 가지 말렸지 내가. 뭐지? 너네도 형태가 있구나. 어야. 좀 이것들이. 뜨거울 거야. 이것들이 너 일단 너부터 맞고 시작한다. 아웅 아웅. 아프잖아. 어디 도망가? 백빛에 잠겨라. 저리 비켜. 제대로 들어갔네 이번에.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그걸 찾는데 모자이크가 나온 거예요. 어딜 도망가. 뭐지 이건? 보급병이잖아 전부. 신강 신강고 가방? 아 이거 좀 사가요 이거. 나 필요 없어. 아. 어딘가? 여긴 어디요? 아 여기 있구나. 어서 와요. 어때? 유하나 양은 찾았니? 아니요, 못 봤어요. 만일 유하나 양이 다시 대공원 밖에 나왔다면 근처의 특경대 대원들이 그녀를 목격했을 거야. 유하나 양은 아직 대공원 안에 있는 게 분명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보자. 김유정이 유하나 양이 무슨 의도로 대공원 안에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차원정이 출현한 그곳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건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구나. 수상하다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못 들은 걸로 하렴. 아직은 확정지을 단계가 아니니까. 확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녀를 찾아내고 신병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야. 네가 한 번 더 그곳에 갔다 와줘야겠어. 지금 퀘스트 이름 자체도 고치화라고 돼 있는데. 한번 대공원에 가서 유하나 양을 찾아보는 거야. 어서 땡땡이 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일단 가방 메고. 굉장히 퀘스트 이름 자체에서 모든 게 다 보이는데 말이죠. 하나야 미안하다. 내일 보도록 하자. 너 오늘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겠다. 벌써 피로도가 이렇게 다 떨어졌을 줄이야. 나타는 오늘은 못 만날 것 같네요. 나타도 벌써 이렇게 다 떨어졌을 줄이야. 피로도가 너도 레벨이 2가 남았구나. 이럴수가. 이거는 피로도는 주말에 써야죠. 저는 어차피 이번 주는 계속 크로저스 방송을 할 거여가지고요. 내일 8시랑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8시랑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크로저스 방송 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이세아 그 스토리 봐야 돼. 다 끝내려고. 일단 그래서 이 개보링 드링크는 그때 먹도록 하고요. 뭐 이벤트 같은 걸로 안 주려나? 지금? 프리미엄 버프 필요 없어.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고. 여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넌 뭐니? 어디 보자. 다른 거 뭐 없나? 나에게 개보링을. 예 맞아요. 곧 방송할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그 개보링을 주는 그 있나 이벤트 같은 게 있나 없나 찾아봤는데 없네요. 유니엄 위치요? 근데 이미 피로도가 없어요 저 지금. 그것도 어차피 피로도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방종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스킬 하나만 듣고 가야지. 됐다. 네, 저는 그럼 이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